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FT53 파쿠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파쿠르라고 불리는 트랜스포머 지원 클리프 점퍼 제품입니다. 오랜만에 펜즈토이즈 제품 또 구매를 했어요. 사실 좀 전에 재즈까지 구매를 했는데 재즈는 이제 따로 영상을 아직 촬영해놓지 않아서 따끈따끈한 신상 클리프 점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스터피스 범블비랑 좀 비교해보고 싶어서 펜즈토이즈에서 이런 클리프 점퍼 조형이 나왔다는 건 범블비 조형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떨까 구매를 했는데, 사실 펜즈토이즈가 울트라 매그너스까지는 건드려도 이제 옵티머스랑 범블비는 이상하게 아직까지 건드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범블비도 동일한 조형으로, 비슷한 조형으로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어떤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마스터피스 범블비 이 관절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펜즈토이즈를 구매를 했고, 어쨌든 지금부터 펜즈토이즈 FT53 파쿠어 클리프 점퍼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주카 캐논 같은 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열리고 접을 수 있어서 나중에 차량에 부착하거나 이제 손으로 잡아줄 때 쓰이는 조인트들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완전한 회색은 아니고요. 좀 금빛 나는 회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총 한자로 들어가 있는데 총 반대편 방향에 나사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무기에서 나사 보기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무기 한쪽 방향에 나사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 상태일 때 부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클 모드일 때 이런 식으로 스키 발판처럼 생긴 이런 부속품 4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바퀴에 장착을 해줄 수 있고요. 클리프 점퍼만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키 발판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린 듯한 얼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치는 듯한 얼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엽게 웃고 있는 클리프 점퍼의 얼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얼굴 교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서 얼굴을 앞으로 빼줄 거예요.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얼굴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결속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주고 모양에 맞게 바깥으로 얼굴 착용해주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귀여운 클리프 점퍼 얼굴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얼굴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는 간촐하지만 알찬 구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렇게 근엄한 클리프 점퍼 들어가 있고요. 도색 미스 없이, 사실 펜즈토이즈도 QC 검사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도색 미스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창문은 다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쪽은 페이크 파츠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깥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비클로 변신할 때. 그래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넣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옆구리에도 나사 자국들이 엄청 잘 보입니다. 사실 관절 같은데 나사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보강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나사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옆구리에는 그냥 너무 다 나사로 박아놓은 거 아닌가 싶은 나사 자국들. 그 다음에 다리 거의 마스터피스 범블비랑 조형이 비슷해요. 로봇 모드는. 근데 이렇게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수납 잘 해준 것 같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좀 비어 보이긴 한데 앞에서 보면 진짜 알차게 잘 구성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발바닥이 조금 커 보입니다. 이거보다 진짜 아주 조금만 작았으면은 더 귀엽게 비율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커 보여요. 아주 조금. 뭐 여기에 또 적응되면은 이 발바닥이 맞겠지만. 그리고 등판도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나사 자국들, 그리고 발가락 뒤꿈치 쪽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이 책가방이 생각보다 많이 두껍진 않습니다. 이제 마스터피스 범블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밀착된 느낌? 그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요. 숙여지거나 좌우 관절 없고요. 그리고 뒤로는 이런 식으로 제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그런 자세를 해줄 수 있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 그 다음에 어깨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인데 뻑뻑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깨 벌리는 관절은 조금 뻑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기 때문에 조정도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회전관절이 조금 부드럽고 그리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제가 사실 거의 펜즈토이즈 광신도 느낌 정도로 펜즈토이즈 좋아하는데 이번 제품은 크기에서 오는 어쩔 수 없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지 이제 관절이나 관절의 강도 같은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일 아쉬운 게 여기 팔꿈치 관절 뭐 나사가 보이지도 않고 보강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도 막 낙지처럼 처지는 건 아닌데요. 그냥 툭툭 치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렇게 세게 치면은 아예 튕겨져서 내려오는 그런 아쉬운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관절도 아니고 요 정도 접힐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관절 강도가 여기서는 툭툭 내려오네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은 이런 식으로 벙어리 손 전지가동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 손가락이 펴졌다가 굽혀졌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 허리 꺾인 관절이 없어요. 이렇게 허리 꺾인 관절 만들어줄 수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숙임도 없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고관절은 이제 라쳇 클릭 소리가 나긴 하는데 엄청 빡빡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관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은 요 정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앞쪽에 닿기 때문에 많이 그냥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걸리기 때문에 뒤로 뺄 수가 없네요. 고관절을 그래서 이 전체 부품은 안 돌아가고 이 고관절 안쪽에 요 부품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관절도 많이 부드러워요. 좀 빡빡하게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쪽도 조금 부드럽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다 접히는 무릎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 발목이 볼관절이에요. 사실 볼관절은 제가 보강하기 쉽다고 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뭐 사실 보강은 쉬워도 또 좀 빨리 보강이 필요한 게 또 볼관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크기에서 오는 설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그런 관절인 것 같은데 사실 마스터피스 범블비는 볼관절이 아니라 이렇게 핀으로 다 체결을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는 관절을 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기는 해요. 저렇게 핀 관절이라서 나중에 보강이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볼관절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향 같은 거는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그리고 뒤로 요 정도 앞으로 요 정도 연장이 없기 때문에 가동의 범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112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트랜스포머계 초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펜즈토이즈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이 제품은 크기 때문인지 합금이 사실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한 건지 생각보다는 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마스터피스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61g 그래도 2배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묵직한 감은 있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뿔까지 약 1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즈토이즈 시스프레이와의 크기 비교고요. 시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런 터빈 같은 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커 보이는데 머리까지의 크기는 시스프레이가 조금 더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범블비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마스터피스 범블비랑도 크기가 얼추 맞아요. 범블비가 조금 더 작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펜즈토이즈에서도 범블비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얘네가 이제 철퇴를 피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은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클리프 점퍼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뉴에이지 제품 중에서도 더 작은 저런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전에 500원 넣고 나오는 뽑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로봇들이 많아서
뉴에이지도 저는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펜츠토이즈 FT53번 파쿠어 이제 클리프 점퍼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스터피스보다는 더 복잡한 그런 변신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억지로 저렇게 변신시키나 싶을 정도로 좀 복잡한데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옆구리에 있는 이 부품을 조인트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위로 안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올려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안쪽에 있는 이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랑 여기랑 원래는 껴져 있어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합이 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빼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살짝 가지고 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뒤쪽에 관절강도 진짜 너무 아쉽네요. 여기 부품을 빼줄 수 있는데 양쪽으로 돌기가 아니라 살짝 조인트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너무 힘으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 벌려주면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꾹 넣어주면 됩니다. 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빼주고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쭉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안쪽에 이 부품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여기 앞쪽에 돌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 올려주셔야 되고요. 끝까지 당겨주시면 돼요. 끝까지 돌려주시면 어차피 안 움직여져요. 그 상태로 어깨 내려주고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여기다 이렇게 꾹 껴주면 되고요. 뭐 조인트 결합력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지고 와주고 방향 맞춰서 어깨 돌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서 조인트 맞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안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이게 엄청 빡빡하거든요. 처음에 제 거는. 그래서 저는 나사를 조금 풀어준 상태고요. 그래서 끝까지 깍깍 소리나게 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부품 이런 식으로 돌려서 넘겨주고요. 그리고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아예 넘겨서 조인트 맞게 꾹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넘겨주기 전에 여기 팔 밑에 있는 요 부품을 뺄 거예요. 옆구리였던 부품 이런 식으로 쑥 빼가지고 넘겨주고 펼쳐주고 그 다음에 다시 조인트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펼쳐주고 다시 조인트 꾹 껴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얼굴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지고 가줄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 상태로 여기 뒤쪽에 아까 전에 옆구리였던 부품 올리면서 여기 조인트 먼저 꾹 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올리면서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 이제 뒷부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뒤에 조인트를 다 체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거의 차량 뒷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창문을 살짝 올려주고요. 이중인지 이용해서 역시나 펜즈토이즈답게 조금 미끌미끌 거리긴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뒤쪽으로 살짝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반바퀴 이런 식으로 허리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허리인지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뚝 빼서 밑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앞부분을 만들 거예요. 여기 뒤에 먼저 펼쳐주고 창문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벌려주고요. 바퀴를 앞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중인지 이용해서 내리면서 여기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이런 식으로 살짝 열어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차량을 넘겨줄 건데 발목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짝 빼서 돌려줄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살짝 빼주고 다리 안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꾹 넣어주고요. 이쪽 무릎에 있던 부품은 바깥쪽으로 쭉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있는 부품 쪽 이런 식으로 꾹 닫아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던 부품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여기 조인트 체결할 수 있게
딸칵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발목 부품 힌지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붙여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데 이렇게 밀면 안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뒤에 걸려있는 거 창문 이렇게 빼고 올려주고요. 그리고 옆에 빼고 그 다음에 바퀴 반대쪽으로 넘겨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부품 이중인지 이용해서 내려서 조인트 꾹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살짝 빼주면서 벌려주고 그리고 발목은 이렇게 움직여서 이따가 바뀌어질 준비를 해준 다음에 안쪽으로 꾹 밀 거예요. 그 다음에 허벅지 부품 이렇게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부품은 좀 내려주고 그리고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들어 올려주고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 이제 차량의 앞부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인트를 껴줄 거예요. 여기 밑쪽 조인트 먼저 들어갈 수 있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양옆에서 꾹꾹 눌러주면 되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살짝 벌어집니다. 제가 변신을 좀 잘못 시킨 건지 몇 번을 반복해도 좀 동일하게 이쪽 앞부분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천장 쪽에 후크 살짝 풀어주면 여기 앞창문 쪽이 나와요. 그래서 앞창문을 이런 식으로 안으로 꾹 넣어서 살짝 탄성 이용해서 밑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 상태로 안으로 이렇게 꾹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창문을 이렇게 살짝 닫은 상태로 여기 큰 조인트 먼저 안으로 꾹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이 쉽게 돼요. 그 다음에 창문을 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창문 살짝 오므려준 다음에 여기 안으로 큰 조인트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쉽게 장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좀 빡빡한데 이렇게 살짝 더 꺾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조인트 이 안쪽에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구멍에 여기 조인트에도 맞게 꾹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껴준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인지 이용하면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 꾹꾹 껴주면은 이렇게 뒷창문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조인트 그리고 이런 조인트 간섭 피하면서 여기도 살짝 슬라이드 힌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제 펜즈토이즈 FT53 클리프 점퍼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즈토이즈 FT53 클리프 점퍼 비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봇 모드 가슴판의 페이크 파츠가 아닌데도 이렇게 클리어 부품으로 창문 굉장히 디테일하고 고급지게 넣어줬고요. 뒷창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크롬 도색을 넣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 쪽도 크롬 도색으로 반딱반딱하게 빛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고급진 느낌이 확실히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바닥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펜즈토이즈는 제품 다 잘 만드는데 이제 진영 마크가 없거나 차량의 엠블럼 같은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번호판이라던가 마스터피스 범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love New York 이었나? 그거 이제 번호판으로 그런 깨알 기믹 같은 거를 넣어줬는데 펜즈토이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네 바퀴 다 잘 굴러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진짜 너무 깔끔하게 차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처럼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봉된 이런 스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퀴 안쪽에 그냥 고리에 딸칵 소리나게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퀴 안쪽에 요 부분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방향 다 껴주면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지고 놀 수 있게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잘 미끄러지네요. 힘을 별로 안 줬는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아 주실 수도 있고요. 고정성이나 이런 거는 뭐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돌려주고 손잡이 접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조인트에 꾹 넣고 이쪽 돌기 부분을 여기 차량의 뒤쪽에다가 이렇게 꾹 껴주면 됩니다. 여기 뒤쪽 조인트 부분도 뭐 고정성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얹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스키 부품 빼고는 이제 로봇이나 비클 모드 시에 다 수납이 된다. 이제 얹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남는 부품이 없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스키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저한테는, 물론 그런 작중에서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거 없이 제품 가격을 더 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들어가 있는데 좌석 표현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랜만에 이제 재즈 이후로 펜즈토이즈 제품인데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조금 실망도 했던 그런 클리프 점퍼인 것 같아요. 물론 관절 강도는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개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튼튼한 관절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부드러워질 관절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펜즈토이즈에서 클리프 점퍼도 내줬으니까 범블비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FT53 파쿠어 클리프 점퍼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